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는 도구 중 하나가 이 무로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과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따른 성능과 기능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시간에는 무로스를 사용하시면서 맨날 꼬이고 햇빛에 조금만 노출돼도 겉표면이 약해져서 물이 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괜찮은 제품을 또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꼬이지도 엉키지도 않는 정말 튼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괜찮은 무로스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핏 아이콘이라는 이태리 제품의 호수고요. 현존 나와 있는 제품 중 가장 성능과 내구성이 좋은 무로스 제품입니다. 이제는 호수도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나온다고 생각했는 부분이 이렇게 색감이나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길이별로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 부분이 있고요. 구성품은 한번 열어보시면 네 가지 모두 다 동일하게 구성품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수도꼭지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하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진 수도꼭지가 나사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바로 꼽아서 쓸 수 있는 나사선 커넥터도 있고요. 만약에 수도꼭지에 바로 꽂아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빼시고 이렇게 바로 체결해서 쓰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반대쪽에는 또다시 이렇게 원터치 카플러가 달려있고 분사건이 달려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신 제품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특징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호스의 부피가 굉장히 적고 가볍다입니다. 이게 지금 10m의 호스인데 보이시나요? 굉장히 가볍고 부피가 작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호스에 꽂고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호스 길이가 정 10m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 상태에서는 5m 안팎 길이로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처럼 새 제품일 때는 5m 길이밖에 안 되었지만 수도꼭지를 연결을 해서 물을 틀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분사건의 경우 네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플랫형으로 나가는 타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샤워, 꼭 샤워기 호수처럼 나가는 모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분사로 나가는 모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트, 미세 분사로 나가게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고 나셔서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다시 틀어주시면 호스가 지금 다시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자, 빨리 감기로 할게요. 쭉 다시 원래 상태로 부피가 줄어들면서 길이가 짧아지는 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다시 다 사용하고 나셔서는 이렇게 물을 빼서 처음 샀을 때처럼 부피를 작게 보관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이 호스 제품 자체가 꺾이거나 엉키거나 꼬이지가 않는다입니다. 보통 이런 물호수들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물호수의 경우 조금만 길게 사용하다 보면은 접혀버리고 꼬여서 다시 풀기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핏 아이콘 호스의 경우 제가 임의로 억지로 이렇게 꼬으려고 하더라도 당기기만 당기면 그대로 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접으려고 하거나 꼬으려고 해도 꺾이거나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보통 일반 호수들이 차가 밟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물이 나오는 게 잠깐 멈추게 됩니다. 차 지나가 보세요. 차. 자, 스톱. 자, 이렇게 밟히더라도 물이 나가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정말 강하게 나왔고요. 이 호수 자체가 지금 6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UV 차단 코팅까지 되어 있고 안쪽에 지금 6겹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강한 내구성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특징이 이 호수 자체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식수가 지나가는 식수관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보통 일반 호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을 받거나 혹은 밖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페놀이라는 화학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수가 지나가는 용도로는 쓰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핏 아이콘 호스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식수가 지나가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이 설치가 간편하다입니다. 일단 구매를 하시면 수도꼭지에 체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 커넥터의 경우 지금 제가 여기 설치를 해놨죠. 일반 외경이 15mm에서 20mm 사이의 수도꼭지에는 지금 이 커넥터를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호스를 바로 원터치로 꼽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 중에 G2분의 1인치라는 호스가 있을 텐데요. 그거의 경우 요 지금 플라스틱만 나사선이 있는 수도꼭지에 장착을 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요거를 꽂아주시게 되면은 또다시 이렇게 원터치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자체만으로는 G4분의 3인치 수도꼭지에 나사선이 달린 곳에다가 바로 장착을 하시면 또다시 호스를
이렇게 원터치로 꼽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수도꼭지의 모양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요 세 개의 커넥터만 있다면 모두 다 설치가 간편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수도꼭지 연결하고 틀게 되면은 일단 호속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에 가졌던 길이와 부피보다. 그래서 일정 이상 시간 늘어나고 나서 요 지금 분사건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분사건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거리가 생각보다 정말 멀리 날아가는 압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못해도 한 7, 8m 정도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분사 모드도 샤워 모드,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면 플랫 옆으로 퍼주는 모드, 그 다음에 미스트 미세하게 나가는 모드, 그리고 마지막 젯. 요렇게 해서 세차할 때도 지금 보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론 찌든 때를 벗겨내는 정도의 수압은 아니지만 충분히 세차가 가능한 정도의 사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원을 가꾼다고 가정하더라도 멀리도 뿌렸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샤워기 모드로도 물을 주면 되는, 이렇게 혼자 아무리 땡기고 하더라도 꼬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엉키거나 꼬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계속 자 이렇게 밟아도 수압이 나가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100kg거든요. 근데 100kg가 호수에 올라가더라도 어느 부위에 올라가더라도 네, 수압이 줄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이게 웬만큼 마찰을 받거나 접었다고 해서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날카로운 이런 모재에 부딪혀서 이 가운데가 만약에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찢었을 때 일반 호스 같은 경우는 다시 연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요거는 터진 부분 앞쪽을 과감하게 자릅니다. 자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요 커넥터를 분리하시면 자,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요 플라스틱 커버를 뺍니다. 자 요 모양 그대로 요 호스를 다시 커넥터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요 플라스틱 커버를 가쪽에 끼워 줍니다. 이렇게 끼워 준 상태에서 다시 밀어 넣고 돌려서 체결을 하면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틀어 볼게요. 자, 요렇게 새는 거 없이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날카로운 곳에 찔려서 째졌을 때는 이렇게 바로 수선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요 말인 즉슨 호스를 연장해서 쓰기도 용이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선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요게 마지막 특징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피드아이콘 호스를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호스가 뭐 좋아봐야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루 종일 사용을 해보니까 저희 매장에서 요 호스를 쓰고 있는데 이 호스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이건 지금 뻑뻑하고 이렇게 접히면 다시 펴지지도 않고 호스를 감을 때 이렇게 꼬이면 풀기도 힘든 상황인데 벌써 살짝만 접었다가 피더라도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 그대로 되는데 이거는 꼬이거나 접히거나 이런 게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분사압을 그대로 쏴주는 모습도 너무 인상 깊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이 10m 기준 5만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이태리제 호수들 좋은 것들 제품들과 비교했었을 때 거의 금액 차이는 없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구성이 6배나 더 좋아졌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수선이 편한 점, 그리고 커넥터가 추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커넥터를 추가로 사실 경우에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물호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가격은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이 물호스라는 제품이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괜찮은 물호스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오랫동안 터지거나 꼬이거나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는 있을 것 같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